박정식 대표님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 급속 성장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어제 오늘 시장에서 급속 충전,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돼서 이슈가 또 다시 부각됐죠. 얼마 전에 한번 부각을 받았지만 다시 조금 쉬었다가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박정식 대표님이 전기차 충전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모멘텀 포인트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금 주저앉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글로벌적으로 한 72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427조 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SK현대차, LG, GS 이런 대기업들이 충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생산하는 SK시그네 그리고 초고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SK일렉링크 그리고 주차와 연계된 충전 서비스를 맡고 있는 SK E&S 를 통해서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GS는 GS 커넥터와 차지비를 통해서 완속 충전 시장의 25%를 점유한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하면서 LG유플러스가 이 충성소 검색 예약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고속 충전기 설치와 운영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한 내년 정도에는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장에 국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장이 돈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뛰어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가 아직 뭐 시세를 분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단 휴맥스를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자,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양 셋톱박스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차량용 안테나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자회사인 휴맥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다양한 카 쉐어링 그리고 이 모빌리티 사업, 주차장 사업 그리고 이 휴맥스 EV를 통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전기차 충전 쪽으로 이슈가 나오면 휴맥스 홀딩스나 이 휴맥스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상승력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음봉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그러게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 알티캐스트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 업체인 차지인의 지분을 일정 부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이 전기차 충전 쪽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무래도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 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휴맥스 모빌리티를 일정 부분 분할을 해서 IPO를 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저평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술적으로 오늘 조금 음봉으로 눌리고 있는데 3,700원 정도 자리까지 눌리게 된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매수로 접근할 것 같고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상태로 3,700원 찍고 다시 한번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력과 시세 하락력을 이용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맥스를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자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요. 바로 동양 EMP입니다. 동양 EMP. 자,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아답터 등 이런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휴대폰용 충전기와 그리고 디지털 가정용 SMPS, 그리고 기타 전력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 전기차 충전 분야 또는 이 무선 충전 분야에서 최근에 조금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주행 및 그리고 정차 중에
무선으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표준 규격의 85kHz 기반의 전기차 33kW 전기버스 100kW급 상호 호환이 가능해서 다수의 2종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된다면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이 하나의 송신 코일을 이용해서 양방향에 동시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듀얼 사이드 로봇 무선 충전 제품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으로도, 이 로봇 무선 충전 쪽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6,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평단을 낮춰가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순자산 가치는 2,886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1,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알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저항 라인이 한 대략 19,5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이 되겠지만,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전에 찍었던 25,000원 정도 구간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양 EMP를 중장기적으로 그냥 쭉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이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양 EMP라는 종목으로 일단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전기차 충전 시장의 성장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휴맥스 홀딩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네, 뭐 앞에서 설명을 뭐 너무나도 잘 해주셨고, 사실 이 주제로 한 번 더 얘기했을 때도 이 종목을 좀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성장이 나오면 인프라가 사실 더 먼저 가야 되거든요. 인프라가 그렇죠. 깔려야 이제 전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XR이 갔었던 것처럼 지금 전기차 쪽도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구조적으로 상승력이 나오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수급이 해당된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빠르게 수급이 쏠리고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또 휴맥스 그룹이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로 좀 선정을 했고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휴맥스 EV라든지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휴맥스까지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뭐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사실 동반해서 좀 상승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사실은 약간은 좀 주가가 후행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움직이고 또 보다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테마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빠르게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를 하창원 본부장은 설명을 해주셨네요. 아까 휴맥스 박정식 대표님이 휴맥스를 알려주셨고, 자 그렇다면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초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가격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사실 오늘 거래량 동반한 음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력이 나왔던 부분도 6,500원 라인에서 한 6,900원 라인대 부분에서의 좀 약간 물량을 지켜나가면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6,500원에서의 지지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밴드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밑에 박스권에서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이슈나 이런 산업의 성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 전고점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분인 8,800원으로 좀 선정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2차 매수 안 하실 거면은 6,000원 부분에서 좀 짧게 끊어주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미리미리 좀 담아서 중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전략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 함께 또 살펴봤고 동양 EMP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